진 선생님 안에 있어요? 선생님 오늘 멘탈 상담소 녹화하러 가셨는데요. 멘탈 상담소? 그 방송 잠정 중단된 거 아니었어요? 정규 녹화가 아니라 진 선생님 단독 녹화라고 들었어요. 이번 사건 입장 표명하는. 아 그래요. 번번이 중요한 소식을 최 선생님을 통해 듣게 되네요. 네 어머니. 예? 진수지 선생님 왜요? 후민병원 응급실이요. 예 알겠어요. 네. 아, 곧 끝나니까 바로 가볼게요. 무슨 소리예요? 수지가 응급실엔 왜요? 지금 쓰러져서 후민병원 응급실에 계신다는데? 선생님, 병동에 액팅아웃이요. 아, 네. 가시죠. 아, 수지야! 수지 아버님 되세요? 예. 근데 누신지 처음 뵙겠습니다. 수지 남자친구 한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누나 남친이요? 남친 있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진수지 환자 보호자분? 네. 예.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엑스레이 검사 결과는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빈혈이 심해요. 간 수치하고 신장에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몇 가지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쩌죠? 지금 입원실이. 잠시만요. 강 원장님? 아, 네. 해대병원 한현성입니다. 아, 네. 안녕하셨어요. 아, 다름이 아니라 지금 당장 VIP병실에 입원해야 할 환자가 있어서요. 아, 네. 감사합니다. 와우. 카리스마 짱.